우려하던 바가 현실로 나타났다. 쿠데타 소식을 알리는 친구의 전화벨 소리에 작곡가 테오드라키스는 새벽 잠에서 깼다. 서구 문명의 발상지 그리스. 그 심장부에 폭력과 억압의 긴 그림자가 드리우는 순간이었다. 민권은 정지됐고 군부는 계엄 포고령을 통해 자유를 구속하고 예술에 대한 검열을 시작했다. 람브라키스 청년 동맹의 지도자 테오드라키스의 음악은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고 인간의 분노와 투쟁의식을 고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의 곡을 출판하거나 연주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그러나 그의 음악은 불려졌고 어두웠던 그리스 현대사의 자유의 메아리로 국민들의 영혼을 단결시켰다. 아크로폴리스 언덕은 파르테논을 머리에 이고 있다. 한때는 기독교 교회였으며 이슬람의 사원이었고 터키의 지배하에선 탄약고로 쓰이다 폐허를 맞았다. 그 중후한 역사의 무게 때문인지 힘겨운 듯 발 아래 아테네를 굽어보고 있다. 인간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한 아테네. 그 이름은 인간을 지혜로 다스리는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영국 시인 바이런이 1824년 그리스 독립전쟁에 기꺼이 몸을 바친 이유이기도 했다. 아테네의 중심 신타그마 광장. 매주 일요일이면 이곳 국회의사당 앞에선 무명 용사들의 묘를 지키는 의장대의 교대의식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끈다. 과거 터키나 독일, 영국 등 타민족과의 전쟁에서 희생당한 무명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곳이다. 비문에 새겨진 코리아라는 명문이 한국전쟁과의 인연을 말해주는 듯하다. 이곳은 또한 치열했던 그리스 현대사의 저항의 역사가 숨쉬는 곳이다. 근대 민주주의를 위한 최초의 헌법이 공포된 곳이기도 한 이곳을 사람들은 민주주의 광장이라고 부른다. 파르테논 신전이 올려다 보이는 이곳 아크로폴리스 기슭의 고대 원형극장에서는 해마다 여름 아테네 페스티벌이 열린다.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테오드라키스의 곡은 단골 레퍼토리다. 작곡가 미키스 테오드라키스. 이른 중반의 나이에 무대에 선다는 게 웬만한 열정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일 터이지만 그는 오늘도 자신의 곡을 지휘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다. 이 곡은 제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 의해 집단으로 희생당한 그리스인들을 위한 진혼곡이다. 무솔리니가 물러간 그리스 반도에 히틀러가 왔다. 1941년부터 44년까지 점령 기간 동안 그리스인들은 전에 없는 혹독함을 맛봐야 했다.
칼라브리타 지역에서만 1,400명의 시민이 학살됐고 청년 테오도라키스는 레지스탕스에 가담해 이들의 군가를 작곡하는 등 저항운동에 나섰다. 패전국 독일이 물러가자 영국과 미국이 새로운 점령국이 돼 그리스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리스의 운명이었다. 테오도라키스의 음악은 그리스의 역사라는 토양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의 음악에는 그리스에 대한 사랑이 넘쳐난다. 그가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연주회에 선 이유이기도 하면서. Ο κύριος Θεοδωράκης είναι ένα βασικό κεφάλαιο της Ελλάδας. Είναι ένας από τους μεγαλύτερους μουσικούς του κόσμου, πιστεύω. Είναι ένας δημοκράτης, ένας επαναστάτης και βέβαια και στη μουσική αντανακλά αυτό το ύφος της επαναστατικότητας και της δημοκρατικότητας. Κενεν 대중적인 작곡가는 아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대중들의 관심 속에 있다. 그에게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구분이란 무의미하다. 그에겐 단지 그리스 음악만 있을 뿐이다. 그의 명성이 한국에도 전해진 것일까? 이방인의 노래가 그를 멈추게 했다. 연주를 지켜본 한국인 여인네들이 아리랑으로 답례하자 그의 눈은 이들에게서 떠날 줄을 모른다. 이 곡은 이제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그 정서가 비슷해서일까? 우리네 방송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전파를 타더니 국내 여성 작가의 소설의 모티브가 되기도 해 이제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곡이 됐다. 가사 속에 등장하는 도시 카테리니의 레프테리라는 주점을 찾았다. 이 노래와의 인연 때문인지 이곳은 이미 시인, 정치인, 기자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됐다. 2년 전 테오드라키스 자신도 곡의 배경이 된 이 집을 들렀다고 한다. 선친 때부터 60년간 이 술집을 꾸려왔다는 주인은 이곳이 노래 속에 등장한다는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작사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어 가사의 정확한 의미는 모른다고 했다. 오 Μίκης Θεοδωράκης ήρθε και δεν ήξερε ότι υπήρχε το μαγαζί. Ο Μίκης Θεοδωράκης βρήκε κάτι στίχους του Μάνου Ελευθερίου, το άρεσαν οι στίχοι, έκανε τη μουσική. Έχει βρει χίλιους στίχους. Δεν ήξερε ότι υπάρχει το μαγαζί. Όταν τον είπα ότι υπάρχει αυτό το μαγαζί, συγκινήθηκε.
Το τρένο θα βγει στις 8. Ταξίδι για την Κατερίνη. 지금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향수에 젖기도 한다. 기차는 8시에 떠난 해로 시작하는 이 곡은 이곳 군부대에서 국방 경계선을 지키고 있는 한 병사의 사랑과 고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테오드라키스는 40년대 말 내전 때 죽은 두 친구를 회상하며 훗날 악상을 다듬었다. 오늘도 카테리니 역에는 군인들의 이별을 뒤로한 채 8시 발 기차가 떠난다. 그리스 내전에서 테오드라키스는 두 명의 절친한 친구를 잃는다. 한 명은 그와 투쟁을 같이 한 동료 파르티잔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들을 토벌하기 위해 정부군에 가담한 고향 친구였다. 11월이 오면 카테리니엔 기차를 기억해야 한다는 노랫말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슬프게 들린다. 해방 후 좌우 대립으로 동족 간의 피를 흘렸던 우리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40년대 후반 그리스는 극심한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겪었다. 영국은 기독교 왕정주의를 바탕으로 그리스를 우파가 지배하도록 했고 과거 터키로부터의 독립과 독일의 지배에 투쟁했던 좌파 민족 세력은 이에 저항하게 됐다. 파르티잔 활동을 했던 테오드라키스는 자연히 좌파에 가담했고 곧 체포돼 수감된다. 20대 초반의 테오드라키스에게 도피 생활은 불안과 굶주림의 연속이었다. 낮에는 아테네의 빌딩 사이에 숨어 지냈고 밤에만 몰래 극장에 숨어들어 피아노 연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그의 도피 생활은 길지 못했다. 그는 결국 마크로니소스라는 외딴 섬의 군 수용소로 이감된다. 섬에는 아직도 50년 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는 정부군에 체포된 3만 명의 인질들과 함께 전향 교육을 목적으로 이곳 섬에 수용됐다. 물한 방울 나지 않는 이곳에서 수감자들은 가혹한 노동과 육체적 고문에 시달려야 했다. 테오드라키스는 이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노래로 남겼다. 나는 지금 막 죽은 형제의 노래를 끝냈습니다. 내전에 관한 곡입니다. 결국엔 적도 친구가 됩니다. 단결한 우리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세력보다 더 강합니다. 내전은 동족 간의 사륙전이었다. 3년 동안 5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시간이 주어오는 한밤중 우리의 가슴은 조여들고 삶은 더욱더 어둠에 가깝다. 배반당한 사랑은 곧 조국에 배반당한 아픔 그것이었다. 내전이 끝나고 아테네 음악원을 졸업한 그는 1954년 파리로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 메시앙이나 유진 비고트 같은 현대 음악가들로부터 작곡과 지휘법을 배운다. 57년 런던에서는 안티고네라는 발레곡으로 유럽 최고의 젊은 작곡가상을 수상하는 등 해외에서 재능을 인정받기도 한다. 6년 만에 그리스로 돌아온 그는 바로 전통음악의 바탕을 둔 대중가곡을 작곡하는 등 대중 속으로 파고든다. 음악의 힘은 대중의 정서에서 나온다고 그는 믿었다.
민속주점 타베르나는 그리스 서민들의 삶이 숨쉬는 곳이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에 묻힌 그리스가 아닌 살아있는 그리스를 보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테오도라 키스는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가사와 리듬을 전통악기의 멜로디로 풀어내기 위한 새로운 창작운동을 펼친다. 터키에서 건너와 이제는 그리스 민속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주악기가 된 부즈키. 테오드라키스는 이 부즈키의 선율과 민속춤의 리듬을 그의 음악 속에 부단히 끌어들였다. 이들 민속음악은 금세기 초 터키의 소아시아 반도에 살던 1500만 그리스인들이 그리스 본토로 쫓겨와 가난한 서민으로 정착하면서 그들의 정서로 굳어진 것이다. 부즈키의 선율이 묘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것도 그 때문은 아닐까. 청년이 추고 있는 이 춤은 영화 히라빈 조르바에서 주인공 앤소니 퀸이 추던 춤이다. 테오도라 키스는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다. 조르바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애정은 그래서 더욱 각별한 듯하다. 테오도라 키스는 그리스 고전을 바탕으로 오페라나 교향곡, 발레곡 등 다양한 곡을 작곡했고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가사로 해서 천여곡이 넘는 대중가곡을 썼다. 그러나 우리에겐 영화 페드라나 히라빈 조르바의 영화음악가로만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80년대까지 그의 음악은 우리에게도 금지된 곡이었다. 그리스 북부 제2의 도시 테살로니키. 곳곳에 비잔틴 양식의 건물에서도 알 수 있듯 오랜 역사의 도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젊음과 저항의 도시이기도 하다. 육로로 터키의 서부 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늘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했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과 소외받는 사람들의 땅이었다. 독립전쟁 이후 터키에서 쫓겨온 그리스계 이주민들이 정착한 곳이기 때문이다. 1963년 이곳 신문들은 한 지식인의 죽음을 톱기사로 실었다. 좌파 정치인이기도 했던 람브라키스의 죽음, 정치 테러였다. 60년대 그리스는 좌익 학생 운동과 민주화에 대한 열기로 뜨거웠다. 테오도라키스도 민주좌파 연합의 의장인 람브라키스와 함께 민주화를 위한 평화 대행진에 참가하고 있었다. 람브라키스는 당시 젊은이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지식인이자 정치가였다. 그러니까 εκτός από τους αστυνομικούς είχαν και πολίτες με πολύ μίσος που μας τυπούσαν αλίπητα. Εκτός από εκείνους που κατάφεραν να απομονώσουν εμάς τον κόσμο, έσπασε τον, ήταν, εκτός από τους αστυνομικούς ήταν όπως είπαμε και οι πολίτες. Όλον αυτόν τον κλειό τον έσπασε ο Λαμπράκης και βγήκε μόνος του και έκανε μόνος του την πορεία. Είχε βέβαια τη βουλευτική ασυλία, αλλά είχε και πολύ δυνατή καρδιά. 그는 περιβόητο Κοτζαμάνι, εκείνη την δολοφονική μοτοσυκλέτα, την τρίκυκλη,
Γνωστός ο Γρηγόρης Λαμπράκης για τους αγώνες του για τη δημοκρατία και κυρίως για την ειρήνη στα Βαλκάνια, η οποία είναι τόσο επίκαιρη τελευταία. Γνωστός για τους αγώνες του για τη δημοκρατία και για τον εκδημοκρατισμό της ελληνικής κοινωνίας. Δολοφονήθηκε στο σημείο αυτό από το παρακράτος τότε της Ελλάδας που προετοίμαζε το έδαφος για την Χούντα των Συνταγματαρχών. 그가 쓰러진 자리에는 기념비가 서 있다. 그의 죽음은 그리스 청년들의 민주화 운동에 불을 당긴다. 테오드라키스는 이 사건 이후 곧바로 청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람브라키스 청년 동맹을 결성해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이파르키 메갈로 세바스모스 είναι κοινά αποδεκτός από όλο τον ελληνικό λαό, γιατί έχει αγωνιστεί για τα υψηλότερα ιδανικά που χαρακτηρίζουν ένα έθνος και γενικά μια κοινωνία, αγάπη, ειρήνη, ελευθερία. Αυτά είναι πολύ σημαντικά πράγματα για ένα λαό. Τα κόμματα, διότι νόμιζαν ότι ο Μίκης είναι κομμουνιστής, ο Μίκης είναι δεξιός, ο Μίκης είναι εκεί. Ο Μίκης ήταν πάντα ο ίδιος. Εγώ τον ξέρω τώρα 35 χρόνια. Είμαστε μαζί, έχω κάνει πολλές εκπομπές στην τηλεόραση, είναι πάντα ο ίδιος, σταθερός, βράχος. Ενδιαφέρει λοιπόν την Ελλάδα πάντα να ακούσουν οι Έλληνες τη φωνή του Μίκη, διότι είναι η φωνή δική τους. Είναι η φωνή της συνείδησης. Αυγούστου κοντά στη Ρόδαβη είχα να πάρω αγέρα στην ανθισμένη γη. 훗날 이 사건은 영화화되고 테오드라키스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이 영화의 음악을 작곡하게 된다. 스파세 καρδιά με χάθη το γελαστό παιδί. 사건의 배후에는 기독교 왕정주의자들을 사주해 폭력을 행사토록 한 경찰이 있었다. 이로 인해 항의 시위가 계속됐고 정부는 위기에 빠졌다. 결국 정치적 타협으로 수상인 카라만니스가 파리로 망명길에 오른다. 그러나 희생을 통한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리스에 또 다른 어둠이 닥쳐온 것이다. 1967년 4월 21일 모든 것이 정지됐다. 왕정제의 반혁신적인 정치로 불안이 고조되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민주주의의 성지 아테네가 이후 7년간 독재의 그늘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나토의 기동훈련 참가를 빌미로 육군 대령 파파도플로스가 소장파 장교들을 이끌고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반공 민족주의를 표방한 군사정권은 곧바로 비틀즈와 같은 서양음악과 노조활동, 장발, 미니스커트 등 젊은이들의 자유를 억압했다. 테오드라키스의 음악도 전면 금지됐다. 테오드라키스는 또다시 체포, 구금된다. Διότι δεν συνεμορφωθήν προς τας υποδείξεις. Διότι δεν συνεμορφωθήν προς τας υποδείξεις. 그는 정치적 행동을 자제하면 그의 곡을 해금시켜주겠다는 정부의 회유를 거절하고 이곳 아테네 북부 오르포스 감옥에 수감된다. 그는 옥중에서 독재자에게 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내 자유뿐만 아니라 동포들의 자유를 빼앗은 독재자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들의 행동은 야만인들이 하는 행동, 인간애가 없는 행동이다. 그래서 나는 내 가족과 그리스 국민들을 위하여 정부에 대항해 3주 동안 단식을 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자유의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곳에서의 비참한 생활이 유럽에 알려지자 국제적인 구명운동으로 이어진다. 당대 세계적인 음악가인 쇼스타코비치, 번스타인 등이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다. 나는 그대 손가락 사이에 소중한 날개의 꿈을 간직했네. 돌풍 속에서도 우리가 사뿐히 날기 위해, 어린아이처럼 다시 날기 위해. 1969년 그는 또다시 8.15의 망명길에 오른다. 나는 아직 내가 자유인이란 걸 실감하지 못한다. 비극적인 3년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다시 자유의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자유의 입맛은 아직 쓰다. 내 가족과 많은 동료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망명지에서도 음악으로 고국의 독재에 대한 저항을 계속한다. 연주 여행을 통해 끊임없이 그리스의 현실을 세계에 알렸다. 파리에서 역시 망명 중인 칠레의 민중 시인 네루다를 만났고, 같은 처지의 조국을 생각하며 그의 시를 바탕으로 깐토 헤네랄이란 오라토리오를 작곡한다. 정권의 폭력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네루다의 외로운 투쟁에 테오드라키스가 음악으로 화답한 것이다.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를 위한 전 인류의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όταν λέμε πολιτική, εννοούμε τον πολίτη, τον κάθε ένα από εμάς, που αγωνίζεται για τα πολύ μεγάλα ιδανικά. Τα μεγάλα ιδανικά είναι η ελευθερία, είναι η δημοκρατία, είναι η κοινωνική δικαιοσύνη, είναι η πρόοδος κλπ. Ο Πάμπλο Νερούντα ήταν ένας μεγάλος ποιητής της Νότιας Αμερικής, από τη Χιλή, ο οποίος όμως συγχρόνως αγωνίστηκε για την ελευθερία της πατρίδας του και για τη, γενικά για όλη την Νότιο Αμερική, για όλο τον κόσμο, με όπλο και την ποιήση, αλλά και τους πολιτικούς αγώνες που έκανε. 그로부터 테오드라키스가 그리스 영광의 상징인 파르테논을 다시 본 것은 7년 만의 일이었다. 1974년 군사정권이 끝난 직후였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뿐, 그는 그리스의 현실을 직감한다. 음악으로만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게 뭔가 부족해 음악과 정치를 병행하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74년 귀국 콘서트를 시작으로 그리스 순회 연주회를 통해 민주화의 봄을 알리고, 망명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 멜리나 메르쿠리와 함께 의회 선거에 당선돼 정치가로서의 길도 걷는다. 군부 독재가 끝난 후 그리스 정세는 좌우 정파 간의 정권 교체가 빈번한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테오드라키스는 어느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좌파의 독립적인 입장에서 연정을 통한 전국 안정에 힘을 보태려 한다. 그는 92년 무임소 장관을 끝으로 정계를 떠나 음악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의 음악은 이제 세계의 평화를 노래했다. 그는 국내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이슈, 특히 발칸 지역의 안정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는다. 1994년 유럽과 북남미 지역 순회 연주회를 시작으로 한 그의 연주회는 97년 베를린 콘서트에서 절정에 이른다. 그는 터키와의 오랜 갈등을 풀기 위해 그리스 터키 우정협회를 만들어 화해와 친선을 위한 음악회로 두 나라의 국경을 넘나들었다. 예니까 비스테보 오티 Οι λαοί δεν έχουν να χωρίσουν τίποτα από άλλους λαούς. Νομίζω ότι πάντοτε παρεμβαίνουν ξένα συμφέροντα τα οποία διαιρούν τους λαούς για να μπορούν να περνάνε τη δική τους πολιτική. 그는 과거 미테랑과의 각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제3세계 지도자들을 만나 평화를 논의했고,
유럽의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결집한 범유럽 조직을 결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는 83년 레닌 평화상을 수상한다. 그는 최근 유고에 대한 나토의 폭격을 중지하고 발칸반도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세계 지식인들의 양심의 목소리를 청원하기도 했다. 모든 세상의 자유를 음악으로 지켜내고자 했던 사람, 미키스 테오드라키스. 그에게 있어 음악은 양심의 무기인 셈이다. 지난달 그리스에선 그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었다. 자유와 민주라는 그리스의 이상을 음악적 신념으로 평생 동안 지켜온 이 노 작곡가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자는 공식 발표였다. 수상을 비롯해 국내외 지식인 200여 명이 여기에 흔쾌히 서명했다. Τελικά είναι πιο δυνατή από τα τάγκς. Μπορεί τα τάγκς να νικούν για ένα διάστημα, αλλά τα τάγκς σκουριάζουν. Ενώ η μουσική μένει. Είναι αυτή μια φράση που το είπα όταν οι δικτάτορες εδώ στην Ελλάδα το 67 έκαναν δικτατορία με τα τάγκς. Το 1967, για 7 χρόνια. Εγώ την εποχή εκείνη οργάνωσα το πατριωτικό μέτωπο εναντίον της δικτατορίας. Μπήκα στην παρανομία, μετά μπήκα φυλακή κλπ. Και τότε είπα σαν δικτάτορα, όταν τα τάγκς σας θα έχουν σκουριάσει, τα τραγούδια μου θα ζούνε. Και έτσι έγινε. 이곳 국립묘지에는 그리스의 빛과 어둠이었던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있다. 그리스의 독립 영웅 콜로코트로니스. 이름만으로도 모든 그리스인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좌표가 됐던 사람. 그 건너 무덤 하나는 널브러진 화환들 사이로 묘비명도 없이 초라하다. 지난 6월 사망한 쿠데타의 장본인 파파도플로스. 민주화 투쟁은 그래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나는 서정적인 내 노래들이 오히려 그리스 사람들의 혁명정신을 고취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일상의 독재는 우리 주변, 우리 가족 안에도 늘 존재한다. 나는 독재에 저항하는 수단으로서 음악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본다. 음악은 사람들을 아름답고 더욱 따뜻하게 만든다. Όμορφοι πόλοι, φωνές, μουσικές. Απέραντοι δρόμοι, κλαμάνες ματιές. Ο ήλιος χρυσίζει χέρια σπαρμένα. Πριν